내 과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어. 그때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후회하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. 못 믿겠지만 나는 그 어떤 때보다 진심이야. 내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... 택시야! 그 입 못 닫아? 어떻게 네가... 다 알고도 네가 정작 절실했을 땐 외면해놓고 네가 절실하니까 돈 들고 나타나서 속죄니 사랑이지 않은 거잖아. 네가 바꾸면 그 새끼랑 다를 게 뭐가 있어? 니들은 뭐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? 왜 남의 인생까지 니들 거 마냥 구는 건데? 쉽고 간단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.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거야. 나도 당신도 계속 과거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. 그럼 인사부터 했어야지 이 새끼야. 순서가 틀렸잖아. 왜 아무 말도 없이 네 멋대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저 죽는다는 건데 이 새끼야! 이 미래도 없는 새끼야! 그만해! 내가 괜찮다잖아. 미안하다잖아!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이야. 고마운 사람이야. 단원서도 써줬고 증인도 서준 사람이야. 이 사람이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데? 이 사람 진심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. 니네 엄마나 용서해. 다원이가 그 광고 보고 사달라고 했던 거 잊었어? 난 이 자식보다 네가 더 역겨워. 계속 사과할게요. 내 진심이 전해질 때까지. 집에 가요. 단추 달아줄게요.